김혁 씨! 김혁 씨! 까지 솔사에 자료 보내기로 한 거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방금 전에 새벽 씨가 회사 앞에 와서 자료를 주고 갔거든요. 새벽 씨가 여기 왔었다고요? 근데 나한테 미리 말 안 했어요. 아, 그거야 아까 자리에 안 계셔서. 그래서 지금 새벽 씨는 어디 있어요? 예? 저 USB만 건네주고 바로 가버리던데요. 그러게 내가 새벽시 불러서 급한 불 좀 같이 꺼달라고 부탁 좀 해보라니까. 그걸 그냥 보내냐? 장새벽 잘 있긴 하나 보네. 회사 일 때문에 여기까지 올 정신이 있는 거 보면. 큰 집에서 지찬으로 난리 난 거 알긴 하는 거야. 근데 장 대리님 어디 간 거야? 같이 제적 단가 맞춰주기로 해놓고선. 장 대리님 죄송하지만 새벽시한테 다시 메시지 좀 남겨주시겠어요? 회사의 핑에 대해서라도 다시 약속을 정해주세요. 에, 그건 어렵지 않지만. 근데 팀장님 분명히 미국 가신 거 아니었어요? 설마 새벽시 연락한 데서 그것 때문에 돌아오신 건 아닐 테고. 딴 사람들한테는 당분간 저 봤단 말 하지 마시고요. 아, 예. 저 회장님도. 남세스러워서 어? 이 꼬라지에 화장하고는. 엄마 제발. 시끄러. 제가. 아니 얘. 여기 거기 서지 못해. 엄마 좀 서겠어? 싫다고. 나 죽어도 유학 가기 싫단 말이야. 진짜. 아니 너 못 서나? 야 너. 유리 너 도대체 정말 기가 차서 입이 안 열린다. 도대체 이게 무슨. 네가 감히 부모를 속여? 어? 호세랑 작당을 해서 출간 척하고 도망친 거냐? 그러게 가기 싫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고 싶다고요. 네가 하고 싶은 일이 고작 길거리에서 빨개 벗고 춤추는 거야? 벗긴 누가 벗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건 내 꿈이야. 모델이 되고 싶은 내 꿈. 모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집어쳐. 이 반항도 적당히 해야지. 어? 누구 아는 사람을 만나기라도 했어봐. 아빠 나 반항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일이고 이제부터 차근차근 이뤄가고 있는데. 그만두지 못해. 다시는 안 그러겠어.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아니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복주양 지금 당장 가서 가위 가져와요. 예? 가위는 왜? 가지런히 말로 가져와요. 예. 엄마가 아무리 그래도 나 더 이상 엄마 꼭두각시를 안 살아. 뭐? 아, 저 여보. 어? 사모님 이, 여기 가위요. 오늘부터 너는 외출 금지야.
엄마! 엄마! 여보! 내 허락 없이 오늘부터 너 2층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내려올 줄 알아. 핸드폰도 이리 내. 정말 너무하세요. 나 정말 숨 막힐 것 같아. 왜 내가 좋아하는 것마다 다 무시하는 거냐고. 야, 너는 집도 부자겠다. 사랑해주는 부모님도 계시겠다. 하물며 기럭지도 쭉쭉 빵빵 잘 빠졌겠다. 대체 뭐가 불만이야? 나라면 고마워서 하늘도 엎드다니겠다.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말아. 엄마, 왜 나한테 큰 소리래? 지 엄마한테는 꿈쩍도 못하면서. 복주야, 네가 나 좀 도와주라. 어? 나 좀 여기서 나가게 해줘. 에이, 나한테 무슨 힘이 있다고. 너랑 백지장 맞댈 힘도 없으니까 네 문제는 네가 알아서 해결하고 난 빼주라. 에이, 지상기 좀 해. 하늘이 무너진다고 이대로 깔릴 순 없어. 솟아날 구멍을 찾는 거야, 강렬이. 반찬 그릇하고 냉장고가 너무 멀면 그릇을 자주 떨어뜨릴 확률이 높잖아요. 이렇게 붙여놓으면 시간도 단축되고 반찬 국물도 안 흐를 것 같아요. 엄마야 손해. 그리고 이 물컵은 기름때가 없으니까 여기 간이 개수대를 설치해서 따로 닦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고요. 아유, 야무지기로 해라. 아니, 아가씨가 어떻게 그런 걸 다 알았대? 수십 년 부엌 생활하는 우리보다 훨씬 더 낫네. 그러게. 맞아, 맞아. 새벽시 뭐해? 배달 안 가? 네, 가요. 그 고아울에서 같이 자란 친구 있잖아. 그 친구한테 안 갔을까? 걔한테도 연락 없대요. 새벽에 아주 작정을 하고 나간 것 같은데요. 아니, 도대체 어딜 간 거야? 일가신 척 피우치라고는 없는 녀석이. 여보, 혹시 옛날처럼 찜질방 전전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글쎄, 일단 가출 신고부터 내줘, 아버지. 요즘은 그 휴대폰 위치 추적 시스템이 있어서 신고하면 아마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얘, 근데 니처럼 어머니 낮부터 안 보이네? 좋습니다. 그럼 남자 주인공은 장동건으로 하고 다음 달부터 크랭크인 하죠. 계약금은 주말쯤 통장으로 들어갈 겁니다. 예스, 예스, 예스. 그래, 꼭 대박내자. 우리 사방님 뒷바라지에서 교수만 들고 우리 엄마랑 어머님 아버님 해외여행도 시켜드릴 거고 또 우리 윤희 한의대공부터 다 시켜줘야지. 야호! 아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데 이놈의 가지는 많지도 않으면서 왜 그렇게 휘청거리는 놈만 많은지. 응? 참잠 할 만하면은 우리 손주 며느리 거지 짐신으로 그냥 한바탕 난리고 신하고. 저기 얘기하네. 예예. 에휴, 사고로 죽은 우리 손녀 딸은 알고 보니까 문감방 양손녀 때문에 화 입은 거라고 하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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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요 그 소리는 또 들어도요 기가 막히네요. 그런데도 내 새끼들은 굴러 들어온 새끼 편 들어갔고 이 헬미 말은 그냥 이 귓구멍으로 듣고 콧구멍으로 콱 풀어버리고 말지 그냥. 설마요. 근데 저 아드님 며느님 손자들 얼만큼 효성이 지극한 분들이신데요. 이것 봐. 응? 남들 눈엔 나만 속 좁은 할망구라고 내 새끼들은 다 작게 빠졌는데 나만 고약하게 심술 뻔한 터뜨리는 할망구라고. 아니에요. 아, 어르신 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이고, 어메, 벽이 왜 시려지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르신, 어르신. 잘못하시면 어떡해. 아이고. 아, 저기. 누구다? 아유. 누구야? 그래도요, 어르신이 부럽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주 며느리들 수하에 두고
호령하시면서 사시잖아요. 아니 호세 얘는 왜 전화를 안 받아? 유리 저물건이랑 작당해서 공항에서 빼돌리고 혼좀 내려고 했더니. 아이고 나중에. 에? 아 호세 얘도 저 미국 도착한 지 얼마 안 돼 정신 없을 텐데. 가만. 유리 휴대폰을 어디다 뒀지? 이기 집에 두 번 다시 집안 망신 안 시키게 차단을 해야지. 감독님? 어디서 별 어줍지 않은 치들은 알아가지고. 복주 감독님, 복주 감독님. 500만, 500만, 500만. 500만은 또 누구야? 아, 얘는 밤늦게 전화야. 여보세요? 야, 너 잠도 없냐? 밤낮없이 전화질이야. 밤에 좀 나 좀 쉬자, 어? 어머, 어머 세상에. 근묵자흑이라고 말하는 수준 좀 봐. 설마 유리 이기집애가 이 남자 쫓아다니는 거 아니야? 아우, 아우 멍충이, 아우. 정말요? 정말 장동건이 소영 씨 영화에 출연하기로 했어요? 어, 다음 달에 제작 발표회 하고 크랭크인 한대. 와, 안 믿긴다. 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아프지? 아프지? 아픈 거 보니까 꿈은 아니지? 그러게. 아, 이럴 게 아니라 부모님께 당장 알려야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새벽 일 때문에 뒤숭숭한데 이렇게라도 웃을 일 있어야죠. 아니야. 아직은 어른들한테 말씀드리지 마. 지금 얘기해봐야 제대로 된 축하도 못 받을 텐데 나중에 영화 개봉할 때 그때 짠 하고 식구들 다 초대할 거야. 그래요. 아무튼 멋지다. 이야. 우리 마누라 최고! 최고! 어야! 괜찮아? 여보나, 당신한테 비밀이 하나 있는데. 당신 또 무슨 사고 쳤어? 사고는 무슨, 됐어. 김대구, 내일 대봐. 내가 세상 사람들 다 놀라 자빠지게 할 테니까. 당신 마누라 덕에 시장 되면 내공 잊지 마. 당신 뭐 하는 거야? 아, 자야지. 자러 가. 여보세요? 어, 새벽이냐? 아빠다. 너 지금 거기 어디야? 어디 있어 거기? 아니 나예요 형. 대구. 새벽이에요? 어디에요? 뭐래요? 아주 어머니 건강 때문에 전화 드렸는데. 아 이제 어머니는 괜찮으시다. 저 오늘 저 사돈댁에서 주무시고 계대. 아 그래요? 아 근데 새벽이한테 무슨 일 있어요? 집을 나갔어. 예? 미안하다. 오늘은 네 안부 전화 받을 기운 아니니까 다음에 다시 통화하자. 대구. 어머니 안부가 걱정됐나 봐. 아이고 정말 저 홍봉실이 기어이. 아무리 파혼했어도 그렇지 그냥 말도 없이 훌쩍 가버리는 게 어딨어? 그냥 안부삼아 전화라도 한 통 해주면 안 되나?
네, 수빈 씨. 호재 씨. 잘 지냈어요? 잘 지낼 리가 있어요? 호재 씨 정말 무책임한 사람이네요. 사전에 그렇게 말 한마디 없이 떠나버리는 법이 어딨어요? 내가 호재 씨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저 그게... 다른 게 아니라 호재 씨가 담당하고 있던 프로젝트 말이에요. 이태리 소울사 디자인 협력안, 대외복지 지원 사업. 전부 우리 디자인 1팀이랑 공조하고 있던 건데 아 팀장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떠나버리는 법이 어딨어요? 미안해요. 인수인계 한다고 했는데 급하게 떠나는 바람에 디자인 팀과 스케줄을 맞추지 못했네요. 저 어쨌든 건강하세요. 수빈 씨. 네. 새벽 씨가 사표를 냈다는데. 미국에서까지 장새벽 소식 챙겨 듣고 있나 보죠?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게 목매 그리하는 사이면서 어떻게 혼자 미국에서 그러고 있어요? 날 이렇게 만들었으면 둘이라도 잘해보시지. 근데 이 집에 이러다 호세 씨한테 미국 데려가달라고 달라붙는 거 아니야? 아 정말 눈앞에서도 짜증이고 안 보여도 걱정이고. 이려고요. 사돈으로? 사돈으로? 할머니. 아이고, 저 어르신, 저 사돈 화장실 이쪽으로 가셔야 되는데요. 할머니, 할머니 이상해. 어르신, 어르신. 어머, 아이, 아이, 그 사돈으로. 아이, 근데 갑자기 내가. 여기 왜 와 있는 거? 어머, 어머 씨, 아니 내가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왜요? 사돈으로 괜찮으세요? 어머 씨, 아유 사돈으로 터졌어. 그 주책 없는 꿈꾼 아들이 또 시작됐어. 아유, 저 사부인. 집에다 남 말 마셔. 애들 걱정하니까. 먹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대신 집 밖에 한 발자국만 나갔단 봐주. 엄마. 그리고 너 백만이가 누구야? 백만이? 그게 누군데? 500만! 네가 자꾸 전화해야 되는 그 녀석! 그거지. 엄마 내 휴대폰 검색했어? 아무리 그래도 어떡해. 이건 명백한 사생활 침해야. 아이고 사생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가 지금 그딴 소리 할 처지나 돼? 너 또 한 번 허튼 짓 했다간 그때는 아주 딸이고 뭐고 어? 가족 명단에서 싹 지워버릴 테니 그런 줄 알아. 여기 저 이 가운데 애가 제 딸아이입니다. 가출 신고하면 찾을 수 있는 거지? 저 뭐냐 그 휴대폰 위치 추적도 가능하죠. 그럼 바로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네. 뭐 미성년이나 여성의 경우는 가출 신고 추적이 가능합니다. 근데 법원에 허가서를 받아서 통신사에 요청을 해야 되니까 한 며칠 걸릴 겁니다. 넉넉 잡고 일주일 정도? 안 돼요. 아 더 빠르면 안 될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삐쩍 마른 게 마음고생만 심하게 다 나갔는데 어디 가서 틀림없이 고생하고 있을 거라고요. 저 경찰 아저씨, 제발 부탁드립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옛날에 일하던 그 아가씨요? 여기 안 왔는데요?
그때 싸우고 나갔는데 다시 올 리가 없죠. 태명아, 이 기준에 너 어디야? 이렇게 사람 걱정시켰는데? 너 때문에 나 장수하긴 글렀어. 수명 반을 줄었다고. 너 어딨어? 빨리 말해요! 나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 마. 그냥 숙식 제공되는 곳에서 일 잘하고 있어. 복주야, 보고 싶어. 야, 이 바보야. 멀쩡한 집 놔두고 왜 애몬데 가 있어? 나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까? 다시 전처럼 식구들하고 웃으면서 밥도 먹고 TV도 보고 엄마랑 시장도 가고 디자인 일도 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예, 서울 감자탕입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새벽씨, 대짜 하나 배달 있어. 네. 복주야, 나 끊어야겠다. 참, 집에는 연락하지 마. 내가 다시 연락할게. 새벽아, 잠깐만! 새벽이 이 기집애 식당에서 일하나 보네? 호세씨! 저예요, 복주! 감자탕 집이요? 예, 분명 전화기 너머로 서울감자탕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114에 물어보니까 체인점만 10개가 넘어요. 아무튼 고마워요. 고마워요, 복주씨. 왜 김새벽이란 직원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는데요. 거기 위치가 어딥니까? 여기 김새벽이라는 직원이 있어요. 아니요, 그건 없는데요. 홍현실 여사님께서 김포 노산이 일대 농지 991.47평방미터를 저희 보육원 아이들 자연학습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 기부하셨습니다. 아, 이 모든 결정이 차기 시장 후보이신 우리 구청장님의 뜻을 저는 대신 전달할 뿐입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토록 거룩한 일에 앞장서시는 두 내내분의 부창부수에 제 가슴이다 벅차오르는군요. 자, 다시 한번 우리 홍 여사님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당신 나보고 맨날 돈밖에 모른다고 했는데 그런 내가 피같은 이 땅 당신 위에 내놓은 거라고. 당신 내조하려고, 시장 만들려고. 다름이 아니라 공천 포기 의사를 밝히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개인적인 사정과 향후 문제를 고려해서 차기 시장 출마를 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진심입니까? 공천심사 점수가 최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고의 여지는 없습니까? 언제쯤 그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그동안 관심 가져주신 여러분들에게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여보! 우리 구청장님, 아니 차기 시장님. 이제 인상 쫙 펴. 스마일. 그만 좀 해. 여보 나 있잖아. 나 방금 뭐하고 할게? 가지. 가자니 어디? 큰 집. 새벽에 집을 나갔대. 형님 내외 새벽이 때문에 애가 달았어. 당신 기어이 사단을 냈구만. 일을 쳤으면 수습을 해야지. 가서 석고 대주해. 나 분명 못한다고 했어. 아니 안 한다고 했어. 홍봉실. 만일 나 무릎 꿇리면 당신하고 이혼해. 그래도 해? 진심이야? 대풍시장에 내가 횡재했네요. 이사 비용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이 정도 갖고 몰려. 얼른 올라가죠. 예. 아유. 집이 좀 그렇죠. 혼자 살기엔 뭐 그럭저럭이네요. 아 그동안 삼촌 댁에 신세 지고 있었는데 병원이랑 너무 멀어서 다니기 힘들더라고요. 예. 와, 아 근데 싱크대가 완전 부닥다리네요. 야, 이거 완전 고장 나가지고 조금만 건드리면 터지겠어요. 어? 싱크대도 한 10년쯤 된 것 같고, 이거 싹 다 바꾸면 안 되나? 그냥 어떻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주인이 바꿔줄 것 같지 않은데. 아, 저 부엌 가구 아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한번 알아봐 줄게요. 다시는 안 볼 것처럼 화내고 가둔 일. 웬일이야? 바쁘냐? 네 동생 회사 그만두는 바람에 더 바빠졌지 뭐. 왜? 아, 그 아는 사람 집 이사해 줬는데 싱크대가 많이 낡았더라고. 그래서 네가 가서 견적이랑 좀 뽑아줄 수 있나 해서. 그런 건 아무 대리점이나 가서 주문하면 되잖아. 네가 좀 싸게 잘해줄 수 있나 물어본 거야. 야 됐다 그럼 바쁘니까 끊자. 잠깐만 내일이나 모레쯤 시간 빼볼게. 그래도 사촌 부탁인데 들어줘야지. 고맙다. 얘는 마음이 풀어진 거야 난 거야? 아유, 그 차다가 돌아다니는 그 못된 병은 왜 또 터지는 거야? 저 문감방 새벽이 때문에 그게 신경 쓰이고 걱정이 돼서 그런 건 아니. 엄망 씨, 누? 언니. 아유, 아유, 쟤 온다는 기별도 없이 왔어. 아니 애미는 얘, 네 얼굴이 어째 열을 굶은 시애미상이냐? 어머니. 오셨어요? 저기 어머니, 형수님, 형님
이 사람이 오늘 드릴 말씀이 있답니다. 아, 저기 조카 며느님은 자리를 좀 비켜주시죠. 네. 네. 자, 안으로 들어가세요. 어, 그럴 거 없어요. 엄마, 애기야. 애가 큰 집하고 어머니밖에 모르는 애가 새벽에 사건 다 저보고 책임질합니다. 소방님. 제가 우애 좋은 김씨 집안 파탄내고 물색 없이 착하기만 한 형님 아주머님 가슴에 피고름 맨다고 전화에 없는 망정이라고 석권을 잘합니다. 아이고, 아니 이게 무슨... 일어나세요, 집씨. 응? 그래, 그래. 어여 일어나. 어? 미안합니다. 어머니, 형수님, 형님. 아이고, 얘. 아이고, 그게 웬 니 탓이. 어여 일어나. 예미야, 쟤 어서 일으켜줘. 어우, 네, 저요. 이 애가 못 살아요. 마누라 아기를 발뒤꿈치 떼고 정물보다 더 우습게 하는 이 사람. 내 가정보다 큰 집밖에 모르는 이 사람. 아이고, 아, 못 살기로 해, 못 살아. 우리 구청장님, 이제 시장님은 따놓은 당상이겠다. 홍여사는 꽃가마만 타고 호를. 저 어? 중도 하차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중도 하차라니. 저 시장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공천 심사에서 중도 하차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하고 그리고 오는 길입니다. 여보, 김대고, 당신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당신 시장하라고 피 같은 내 땅 눈 딱 감고 기부하고 왔는데, 아니라서는 당신 시장 자리에 목숨 걸었는데 이제 와서 뭐가 어쩌고 어째? 당신이 왜 시장 자리에 목숨을 걸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그 자리 도로 찾아와. 안 그러면 당신은 절대 당신 안 봐. 당신 안 겠지? 서울 감자탕이죠? 거기 위치가 어딥니까? 네. 아가씨, 김치 좀 더 줘요. 네. 아, 이 아가씨 도식성이 없어. 어머, 내가 어떡해. 어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으시네? 아유, 어떡해요. 아유, 손님. 아유, 죄송합니다. 오늘 못 치워? 아유, 죄송합니다. 다 필요 없고 물어내요. 내 옷값 50만 원 다 물어내라고요. 50만 원이요? 손님, 일단 진정하시고 저기 가서 저하고 얘기 좀 하시죠. 예예. 예. 무슨 피죽도 안 먹은 애를 데려와가지고 진짜. 아유, 죄송합니다. 이 정말 피죽. 아유.